본인의 무대들을 한번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볼빨간 사춘기 신곡도 나오잖아, 그죠? 예. 아, 저희가 또 자세히 보시면 머리 색깔을 핑크핑크하게 벚꽃처럼 바꿨거든요. 네. 이번 앨범은 이제 봄을 좀 저격한 앨범이에요. 네. 나만 봄이라는 거고요. 네. 나만 봄. 나만 봄이 나만 봄을 갖고 싶다는 의미랑 나만 그 사람, 좋아하는 사람이 나만 봄.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네. 대단하고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. 야, 제2의 벚꽃 엔딩이 아이돌룸을 통해서 탄생할 수 있을지. 아, 이것도 역시나 내가 봤을 때는 뭐 볼사기 때문에 100% 히트다. 야, 이게 진짜 예. 아, 지금 따신 거예요? 코드 다 따신 거예요? 엄청 좋은데 이거 멜로디가? 네?